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계속 하겠습니다. 패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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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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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죠. 액센트는 2와 4에 있습니다. 패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곡을 연습하셔야지 오른쪽 손에 신경을 안 쓰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48마디까지 연주를 쭉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마디로 돌아가야 되겠죠. 25마디 보시면 세뇨가 있습니다. 25마디로 돌아가서 다시 쭉 가시다 보면 40마디에 2 코다가 있습니다. 2 코다가 있는 40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49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그다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코드를 한번 볼 텐데요. A 마이너 슬래시 E라고 써있는 코드가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코드들을 이제 분수 코드라고 하는데요. 좀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A 마이너 코드도 쳐야 되고 E 코드도 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A 마이너나 E 둘 중에 하나만 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자체가 하나의 코드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분수 코드라고 하는데요. 읽는 방법은 A 마이너 슬래시 E라고 읽어도 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A 마이너 베이스 E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E는 코드가 아니라 음입니다.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낮은 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A 마이너 코드지만 낮은 음은 E를 사용해라는 뜻입니다. A 마이너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가장 낮은 음, E까지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 이름으로는 미지만 이걸 알파벳 음으로는 이제 E가 됩니다. A 마이너, A 마이너 베이스 E. 자, 이것까지 쳐도 그냥 A 마이너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A 마이너는 6번 선은 소리 안 나게 엄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A 마이너. 그다음에 A 마이너 베이스 E는 6번 줄까지 소리가 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뭐 6번 줄까지 A 마이너에서도 소리가 나도 크게 상관없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곡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그 곡의 분위기를 더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에서 이제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전주 끝난 부분, B7 부분이죠. 여덟 번째 마디. 다른 곡에서도 이런 형태로 곡을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전주 끝날 때 그냥 일반적인 주법으로 쭉 이어가셔도 상관없지만, 약간의 여유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일곱 번째 마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주 끝날 때는 항상 박을 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때는 셋, 넷 이어서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절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가 끝나는 부분 47마디, 48마디 여기도 전주 부분이랑 비슷하게 연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마디랑 이어서 해볼까요?
자, 마지막 후주 부분 보겠습니다. 엔딩 부분이죠. 자, 보시면 이제 49마디 있는 4마디와 53마디부터 4마디가 이제 코드 진행 같죠. 멜로디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페이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가 점점 작게 하면서 끝나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레코드를 들어보시면 이제 음악이 이런 식으로 들리시죠? 근데 실제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연주를 잘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가 사실 까다롭기도 하니까요. 아무리 작게 치더라도 이제 악기 소리가 나는 최소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기엔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음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주는 정상적으로 하고 녹음된 음원을 소리를 줄여놓은 식으로 레코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연습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점점 작게 치는 연습. 그러면 이제 이 연주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내가 크게 치고 싶을 때는 크게 칠 수도 있고 작게 치고 싶을 때는 작게 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페이드아웃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라이브에서 끝내는 식으로 연주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실제 악보에 없는 부분까지 표시를 해뒀습니다. 실제 악보에 없는 이 마이너 코드를 한번 더 쳐주시면 됩니다. 왜이 마이너 코드를 치냐면은 이 노래는 이 마이너 코드를 쳐서 노래를 마쳐야지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마이너를 연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에서 하실 때는 53마디에 있는 이 마이너에서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요. 뭐한번더 하고 싶으시다면 56마디 까지 있는 B7을 다 연주하고 악보에 없는 이 마이너를 한번더 쳐주셔도 됩니다. 그럼 55, 56마디 하고 악보에 없는 이 마이너까지 페이드 아웃까지 적용하면서 라이브에서 끝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